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입니다. 보스 RV6 리버브예요. 얘도 5년 수리 보증 기간 되어 있고요. 짠. 와우. 네, 리버브 우리 RV5 진짜 옛날에 했었는데 진짜 나 혼자 했을 때. 네, 근데 RV6를 이제 병원에서 먹어 하게 됐네요. 네, 레벨, 톤, 타임, 그리고 여기 네, 종류별 모드 이렇게 바꾸게 되어 있고요. 네,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리버브지만. 네, 그리고 스테레오로 양쪽 인풋, 아웃풋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익스프레션 페달, 여기 IO 있네요. 왜 색깔이 이게 조금 변했나? 뭔가 조금 더 반짝반짝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으로. 네. 아, 좋네요. 뭔가 사운드가 좀 궁금하긴 하다잉. 430g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보스입니다. 리버브. 그냥 리버브예요. RV6. 네. 그냥. 자동차 이름? 네. 그쵸. 전기자동차 네, 이름 같죠? 같죠. 저희가 RV5를 네. 무려 9년 전에 했더라고요. 혼자서. 네. 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시절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네. 지하 양이 그럼 한 11년 됐죠? 네. 11년. 지가 다 징해. 진짜 와, 내가 이 그 9년 전 와. 동영상 보니까 네. 이상하더라고요. 뭐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이상해. 그거 진짜. 그때 안경 끼고 했었는데 예. 그때 눈이 좀 뭔가 안 좋아서 아파가지고 네. 렌즈를 못 끼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뭐 안경 껴도 괜찮죠 뭐. 네. 네. 되게 근데 안경이 되게 웃긴 안경이었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과거는 항상 웃기죠. 네, 뭔가. 그렇죠. 네. 자, RV6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요.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아 간단해요. 그 기타리스트는 그 그러니까 악기 연주자는 네. 공간. 네, 공간. 공간감의 그 싸움을 그렇죠.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걸 얘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네. 리볼브랑 딜레이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중에서 이게 리볼브가 네. 되게 없어요. 아. 리볼브만 따로 있는 이펙터가 되게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왜냐면 이것만 하기에는 뭔가 허전해. 그 이펙터 만드는 사람 그쪽 회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허전하지 않냐? 이거 누가 살까? 좀 넣고 뭐 이렇게. 난 5가지 좀 때려 넣어라. 우리 보스는 몇 가지를 넣었을까? 하나, 여기에. 둘, 셋, 넷, 다섯, 한 일곱, 8가지 넣었나봐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17, 8개 넣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노브 보면 되게 간단하죠? 네. 레벨이 있고요. 톤, 네. 그리고 타임이 있습니다. 네. 네. 타임이라고 그래봤자 뭐 딜레이처럼 뚜렷한 타임은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에 네. 딜레이랑 아, 더 섞여 있군요. 섞여 있는 게 있어서 그 딜레이 타임 조절을 할 수 네, 있습니다. 딜레이 리볼브. 네. 그것 때문에 또 타임을 넣은 것 같아요. 또 딜레이가 들어있는데 네. 네. 타임이 없으면 이상하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거는 탭 템포가 안 돼. 네. 그러니까 타임이 있어야겠죠. 네, 있어야 네, 그렇습니다. 리볼브에 탭 템포까지 달려있으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딜레이죠. 네, 그거는 딜레이에 초점을 맞춰 네. 있는 거라서. 근데 네. 이게 저 팬더 트윈 리볼브는 이름 자체가 트윈 리볼브잖아요. 그렇죠. 리볼브가 두 개나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복수 H30 여기 저기 북이 메사북이 마크5 헤드 네. 마샬? 마샬 다 리볼브가 없습니다. 네, 없죠. 생이에요, 생. 저거는 있나? 오렌지는 있어. 있다. 리볼브 네, 저기 스프링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앰프의 반은 리볼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반은 있고요. 예, 반은 있고요. 이게 뭐예요? 네. 있으신 분은 굳이 안 사셔도 되는데 네. 아까처럼 딜레이 리볼브나 네. 좀 아, 나 리볼브를 더 확장하고 싶어. 아니면 리버브의 종류를 좀 다른 걸 쓰고 예, 싶어. 맨날 아니라. 저 앰프에 들은 건 스프링 리버브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네. 리버브가 좀 촌스럽죠. 그렇죠. 예, 좀 그 짧고 좀 떨떠름하고 그런데 그렇죠. 있더라도 나 안 쓰겠다. 그래갖고 난 이렇게 좀 세련된 걸 쓰겠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노려볼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테레오로 연결을 예, 해놨고요. 지금 트윈 리버브는 리버브가 제로고요. 네. 복수는 리버브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켜. 너무 다이렉트한 소리죠. 와. 켜.
굿. 자, 얘는 지금 오, 딜레이랑 섞여 있는 딜레이 리버브예요. 네. 이게 1번에 있네요. 플러스 딜레이로 돼 있죠. 네. 자, 그냥 우선 딜레이로 가면요. 그냥 리버브. 룸 딜레이. 룸, 아, 룸 리버브. 네. 이렇게 효과가 많이 보여요. 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홀 리버브. 홀, 룸보다는 큰 장소겠죠? 네. 어우, 좋다. 오, 깨끗해. 오, 깨끗해. 오. 좋네요. 오, 오, 홀 리버브 좋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플레이트요. 플레이트, 이게 네. 철판 리버브죠. 네. 이것도 구식이에요. 저 네. 스프링 리버브랑 좀 달리 철판에다 부딪혀 나오는 소리를 네. 마이크로 때려 잡는 건데. 오. 괜찮네요. 좀 더 하이 느낌의 네. 좀 샤하는 게 더 심하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프링 리버브 갈게요. 아, 팬더 스프링 리버브랑 비슷하네요. 어, 진짜 예, 비슷하네요. 예. 되게 잘했네. 예. 그리고 모듈레이트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본전 뽑았겠는데. 잘 발린다. 아니 무슬레이트 이렇게 좋다고? 아니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무슬레이트? 네. 보통 야 이렇게 좋나? 아니 너무 잘 발리는데? 네. 생크림이야 생크림. 박수. 오, 나 이거 나 어. 이거는 모듈레이트한테 진짜 야, 한 표다 이거는. 아, 좋다. 와, 좋다. 자, 그러면 다이나믹으로 가 볼게요. 아, 다이나믹. 예. 아. 과하구나. 과하구나. 이쪽으로 예. 해.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과해, 오케이. 과해. 아,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쉬머입니다. 쉬머. 쉬머. 어. 호. 타임을 좀 많이 줘 볼까? 야 리버브 소리를 감상하고 앉았으니 우와. 처음이네 처음. 와 리버브 소리 너무 좋다. 이게 이제 뭐 우리 뭐 무어 오디오나 어, 네.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들었고 재미나게 이제 진짜 잘 만든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이거 못 따라가겠네요. 아 진짜 이게 그냥 거의 정성 느낌? 예, 그냥 하이네요 하이. 어, 네. 이게 좀 레벨이 좀 다른 느낌이 여기, 좀 있네요. 여기도 우리 저 어디 것도. 저 우리도 고급 리버브 저기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 고급 리버브 안, 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스가 그냥 보스네요. 아, 보스는 네. 보스였다. 네. 이 가격이요. 네. 어, 원래 가격이 32만 원 정도인데 기분 좋은 가격 26만 9천 원입니다. 어휴, 괜찮아 괜찮아. 아주 좋아요. 아. 리버브의 그냥 끝판왕이라는 네.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얘 하나 있으면 모든 리버브 구현하는데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 끝판왕이도 끝판왕이고 시작이자 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스에 시작해서 보스에서 끝을 네. 내리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 사운드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이것도 어. 저 한번 디스토션에다가 한번 해갖고 저 레드락에다가 한번 해갖고 알겠습니다. 예. 자. 자, 뭐 어떤 거 해볼까요? 어떤 거? 어. 어떤 거 해볼까요? 뭐 아무거나. 뭐 모듈레이션? 예, 모듈레이션도.
네. 딜레이 리볼브 딜레이. 와. 굿. 와. 관리는 게 진짜 다르네요. 다른 리버브의 느낌과 그리고 이 앰프에 앰프상에 있는 스프링 리버브를 쓰는 거는 사실 조금 부족하고 역가가 좀 짧고 이래가지고 뭐랄까 뭔가 감싸준다는 느낌보다는 궁여주책이에요. 궁여주책. 맞아. 그냥 쓰는 거 쓰는 예. 그런 느낌. 좀 뭔가 너무 허전하니까 그냥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공간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넣고 싶어가지고. 근데 얘는 그냥 보통 작은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홀 느낌을 내는데 진짜 너무 충분할 것 같고 그러면은 또 그 사운드 자체가 되게 웅장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있어 보이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 리버브의 사용을 진짜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리버브와 딜레이 와 최고네 최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보너스. 네, 보너스. 네.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저희는 모노 인풋 A에 꽂았단 말이에요. 꽂았죠. 기타를 네. 꽂았단 말이에요. 네. 얘를요 그냥 인풋 B에 꽂으면요. 네. 오 예. 원음이 없어져요. 원음 커트 되고 이제 리버브만 나와요. 리버브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와. 딜레이 말고 저쪽 쉬머로 가면은 네. 오, 뭔가 효과음, 효과적인 그 사운드 메이킹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좋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거 막 뺐다 꽂으면 돼요. 돼요. 다시 A에 예. 꽂으면 네. 다시 원음이 살아나는. 네. 그리고 이게 톤이 있어가지고 쉬머가 또 너무 쎄쎄쎄쎄 하면은 좀 톤을 좀 다운 시켜 놓으면. 되게 듣기 좋은 쉬머가 되죠. 좋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빠짐없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드들이 다 하나하나 각각이 너무 좋고요. 사운드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그런 모드들이 들어있어서 사용하시기에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한 줄 평 주시죠. 네, 뭐 아까 드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스 리볼브가 시작이고 끝입니다. 아하. 네. 퍼석한 기타에 발라먹는 리버브 생크림. 오 좋다. 네. 기타가 전체적으로 다 세상에 나온 기타는 다 퍼석하죠. 네. 거기에 손맛의 네. 잼을 좀 바르고 네. 뭐 생크림을 확 얹으면 네. 뭔가 사운드를 네, 더 만들어가는 더 맛있어지는 네. 네, 그런 사운드가 되지 네. 않을까요? 네. 이거 모든 기타에 다 잘 어울린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네. 모든 빵에 생크림 발라먹으면 네. 다 맛있죠.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네. 아 생크림 맛있겠다. 배고파. 자 고등학생들이 이거 밟고 안 끈단 말이야. 그래서 점수를 조금 깎았습니다. 아, 몇 대 몇? 난 많이 줬지. 9점. 8점. 네. 저는 고등학생 안 꺼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습니까? 좋은 사운드라서. 네. 너무 이게 같은 의미예요. 네.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냥 자꾸 그냥 임팩트 막 쓰게 만드니까 무슨 진짜 무슨 항아리 안에서 연주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아 애들이 그걸 다 맞아. 넣으면 넣을수록 기분은 좋아지니까 아 맞아 야, 그리고 야. 내 실력이 뽀록이 감춰지니까 들라고요. 아, 맞아요. 그때 사운드만 좋으면 되겠지만 너무 과한 건 또 과유 불급이라고 예,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대요. 네. 예. 자, 알았습니다. 오늘 리버브 RV6와 함께 봤고요. 좀 더 진화된 뭔가 보스의 리버브의 완전체?
완전체. 완전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보스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